안녕하세요. 요리총각 이특과 한입 먹으면 반하게 되는 매력만점 요리를 알려주실 이재훈 셰프입니다. 셰프님 어서오세요. 자, 셰프님 벌써 주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평일에는 밥심을 채우는 요리를 좀 먹었다면 주말에는 다른 요리를 좀 맛보고 싶거든요. 일단은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근사한 브런치 요리 혹시 없을까요?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. 브런치 요리라고 근데 하면은 네. 근데 양이 적고 샐러드만 빵만 먹어가지고 금방 배고플 수 있는데 네. 오늘 제가 정말 그 근사한 아보카도 샌드위치 한 가지 하고 네. 그리고 돈가스만 먹다 보면은 네. 또 이제 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. 오늘 스페셜한 봄에 나오는 도미를 위한 생선가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때론 간편한 간식이 되는 근사한 브런치 한상. 파사삭 소리까지 맛있는 생선가스와 마음까지 훔치는 비주얼 왕 아보카도 샌드위치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두 가지 요리를 먹고 나면 정말 오후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.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